수많은 일본 팬들이 도쿄 경기장으로 몰려들어 빈 예서의 생동감 넘치는 공연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빈 예서의 등장에 팬들은 큰 환호성을 보냈고 그녀의 매혹적인 추문 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이날 공연은 일본 최대 방송사가 비엔나에서 생중계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빈 예서의 열정적인 무대를 전달했습니다. 진주, 경상남도 한국 가요계의 신성, 빈 예서가 주목받고 있다. 그녀의 출생지는 경상남도 진주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외할머니와 함께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사랑한 빈 예서는 2022년에 전국노래자랑 남해군 편에 출연하여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며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단숨에 주목받는 신예 가수가 되었고 같은 해 연말 결승전에서도 최연소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러한 성공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증명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했다. 빈 예서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은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빈 예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뛰어난 실력으로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갈 신성으로 손꼽히고 있다. 수많은 일본 팬들, 비엔나 예서의 역동적인 공연을 보기 위해 도쿄 스타디움에 몰려들다. 도쿄 스타디움은 비엔나 예서, 비엔나 예서 위 역동적인 공연을 즐기기 위해 몰려든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공연은 일본의 최대 방송사가 비엔나에서 생중계하여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공연 중 비엔나 예서는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춤을 선보이며 스타디움을 열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음악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역동적이고 흥분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팬들은 무대를 눈을 떼지 못하고 환호성과 응원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비엔나 예서는 히트곡부터 새로 발매된 곡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준비했고 각 노래마다 고품격 조명과 음향으로 연출되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었으며 관객들을 꿈결같은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특별한 점은 비엔나 예서와 팬들 간의 강한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누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면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그녀는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비엔나 예서는 일본 팬들의 열렬한 응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계속 헌신하고 창작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라는 그녀의 말에 팬들은 자부심과 애정을 더 느꼈습니다. 공연이 열린 도쿄 스타디움은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장소입니다. 이 스타디움은 많은 대형 이벤트를 개최했지만 비엔나 예서의 공연은 가장 기억에 남을 순간 중 하나일 것입니다.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른 지역 및 해외에서도 많은 팬들이 비엔나 예서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이는 그녀의 강력한 글로벌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연은 일본의 최대 방송사가 비엔나에서 생중계했습니다. 이는 스타디움에 직접 올 수 없는 팬들도 공연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훌륭한 화질과 음향, 그리고 전문적인 카메라 앵글이 살아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비엔나 예서의 도쿄 스타디움 공연은 단순한 음악 이벤트가 아니라 사랑과 열정의 축제였습니다. 매혹적인 춤과 역동적인 음악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습니다. 비엔나 예서는 국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그녀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이번 공연은 그녀의 화려한 경력에서 중요한 도약 중 하나일 뿐입니다. 비엔나 예서, 비엔나 예서 위 공연이 도쿄 스타디움을 뜨겁게 달구던 날 그 뒤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할머니가 손녀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여 일본에 도착한 것입니다. 비엔나 예서의 할머니는 손녀가 도쿄에서 공연을 펼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손녀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팬들 사이에 할머니의 존재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연 직전에 비엔나 예서는 할머니가 공연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무대에 서기 전 깊은 감정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먼 길을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할머니가 저를 응원해 주셔서 더욱 힘이 납니다. 비엔나 예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비엔나 예서는 할머니와 함께 무대 뒤에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정말 멋진 공연이었단다. 넌 항상 나의 자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비엔나 예서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의 만남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비엔나 예서와 그녀의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으며, 할머니와의 만남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비엔나 예서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아티스트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